굉장히 합당한 표현입니까, 그러면? 입 닫고요. 입 닫다니요? 입을 닫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라는 입 닫는 거예요. 입을 닫다니요? 어디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입을 닫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입을 닫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게 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입 좀 닫으세요. 예. 아니 지금 여기 마이크 예, 끄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회의의 질서 유지 제145조, 146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박정훈 의원에게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을 닫는 게 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김현 위원님 입 좀 닫으세요. 예.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를 질의권을 뺏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 참모인께 이런 얘기를 듣게 해서 저도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건 당시에 특권을 이용해서 팬심을 채우는 행위를 했다는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 다녀왔다는 걸로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권을 빼앗고 또 발언 도중 마이크까지 빼앗고 왜 또 빼앗으시게요? 네, 질의 안 1분 하실 얘기하고 거예요? 질의할 거예요. 1분 얘기하고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저 없는 시간에 저희 의원들 여당 의원들 퇴장한 시간에 시컷 말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예. 좀 계세요. 금방 끝나니까. 예. 1분 지났으니까 질의하실래요? 질의할 겁니다. 네, 질의하실 거고 있어요. 안 하면 예. 그 저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사람.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요. 물론 사과 안 하겠지만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편파적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상임위가 품격을 되찾고 또 이성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상임위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입 좀 닫으세요. 예. 아니 지금 저기 마이크 예, 끄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윤 차관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 간사에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박정훈 의원이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과 야당 의원에 대해서 회의의 질서 유지 제145조, 146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박정훈 의원에게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에 와서 저희가 국감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을 최소화하고, 아니 없애고 지금까지 과학기술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쟁은 우리가 국회에 가서 다시 과방위를 열게 될 때 그때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울에 가서 또 갑론을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박정훈 위원이 야당 간사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영두 간사님께도 김현 의원 30초 하셨기 때문에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소리 말이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원 모두 말을 좀 더 아끼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